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렬입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정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유럽 증시였는데, 자, 유럽 증시는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완화 가능성, 테이퍼링이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더 평가를 하면서, 그런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이 부분 자체를 명확한 게 개념을 좀 잡고 가야 돼요. 테이퍼링이 완화된다.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을 꾸준하게 공급하겠다. 그럼 화폐에 대한 가치는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고용이 잘 되면 좋은데, 고용이 잘안 된다. 그 경기가 부진하다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도 이것이 잘 드러났던 것이 연기금이 철강 금속 업종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한다. 말 그대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원재료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지금 연기금은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은 유동성의 힘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대비 우리나라 증시는 미리 이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에 대한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지금 개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또 추정을 할수 있는 거고, 3210포인트가 상당한 저항 구간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조정 양상이 나타난 오늘 외국인들 또 다시 한번 더 매도세가 들어왔는데, 옵션 만기까지 이런 관망세가 좀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어설프게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자리에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추후에 좀더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강하게 나타나더라도, 그때는 기회로 봐야 되지, 절대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대신에 하락 파동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일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부진하다. 옵션 만기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공모주에 대한 열기는 오늘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모주 열기나 이런 부분 자체. 대신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호의 수 물량에 대한 일정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상장돼 있던 기업들은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공모주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릴 때, 대주주에 대한 보호의 수 물량이 풀릴 때는 다시 한번더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투자 심리의 우려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것 같고, 자, 그렇게 이제 주식은 평가를, 본질에 대한 평가를 받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공모주에 대한 과열 양상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녹색 성장이라든지, 또는 이제 정치 테마주에 대한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난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전기차 관련된 순환매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뭐 조율 알루미늄에 대해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레포트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단기간에 또 급등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 쟤네들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좋대, 저기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주가라는 게 항상 쉬면서 움직이거든요. 쉬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쉬는 구간을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량 경량화에 대한 부분, 우리가 차량 경량화라는 키워드가 오늘 당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나왔던 키워드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거니까요. 그만큼 시장은 순환매 차원이다. 우리 현금 20%는 반드시 가져가고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을 노려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롱런으로 길게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내일도 시장에 대한 깔끔한 정리, 그리고 전략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